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Good morning. I'm Dr. Kim who runs a multilingual cafe channel. 早上好, 我是经营多, 위종카페팅频道的金博士.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 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다시 오늘은 5-3강 사과 용서 양보에서 양보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5-3강 사과 용서 양보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중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먼저 하세요. Please, you first. 대화. 먼저 들어가세요. You go first.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Thank you. I'll go first, then. 네, 그럼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您先来。대화. 먼저 들어가세요. 请先进去。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谢谢您。那么我先进去。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뭐마다 이다이고, on은 object, 목적으로서 을을 직접 목적어 do이고, 뭐에게는 간접 목적어인 I,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 여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중국어 여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자, 한국에서는 주어 당신 즉 you가 생략되어 있죠. 그 하세요가 동사 V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하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Please, you first. 자, you가 주어만 있죠. 그래서 you first. 당신이 first. 먼저 please 하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중으로 보시면은 nin xian lai. 자, nin 주어가 되고 lai 동사 V죠. 이런 식이죠. 그래서 nin 당신이 xian 즉 먼저 lai 하세요 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 you 당신이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들어가세요가 동사 V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영어는 you go first에서 you가 주어가 되고 go가 동사 V 이런 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you 당신이 first 먼저 go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중으로 하시면은 칭시엔 진취 자 마찬가지죠. 주어는 없습니다. 진취 동사 V 이런 식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칭시엔 칭시엔 즉 먼저 진취 들어가세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이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가 주어가 되고 들어갈게요가 동사 부의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이거는 Thank you. I'll go first then. I가 주어가 되고 will go 동사 부의 이런 식이죠. 그래서 Thank you. 감사합니다. Then 그럼 I 제가 will go first 먼저 갈게요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를 보시면은 세세님 나머 워시엔 진취 자 마찬가지죠. 워 주에서가 되고 진취 동사부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세세님 즉 감사합니다. 나머 그러면은 워 제가 신 먼저 진취 들어갈게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어휘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먼저 하세요. Please, you first.
대화. 먼저 들어가세요. You go first.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Thank you. I'll go first then. 네, 그럼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您先来. 대화. 먼저 들어가세요. 请先进去.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谢谢您.那么我先进去.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중국어를 전공은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뵙겠습니다. See you soon. 이홀지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